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아홉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9. Let's play.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군요. 돌담 네. 밖으로 안에 나와 있는 건 절대 따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원래 안 되지 않아요? 코드도 굉장히 지분이 많고 저는 SD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나 용량이 부족해서. 일단 말 그래서 아 너는 머리빨이 좀 있구나. Let's play. 반려가족이 살아가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제주. 귀여운 댕댕이와 함께하면 두 배로 행복한 제주의 라이프. 함께여서 행복한 두 반려가족을 만나봅니다. 아홉 번째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호두 엄마 황은주님, 그리고 반석 엄마 강영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아지 5마리, 그리고 3마리는 임보를 하고 있어서 8마리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진짜 강아지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있는 8마리와 함께 네. 살아가고 있는 강영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기견 한 마리를 어쩌다가 입양을 하게 돼서 같이 즐겁게 살고 있는 황은주라고 합니다. 네, 은주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호두맘, 반성맘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그래요, 호두맘, 반성맘. 두 분 다 아까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엄청 열심히 수다 떨었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만나게 된 계기부터가 뭔가 사연이 남달랐어요. 각자 좀 사연을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까요? 도련에 있는 반석 아파트 앞에서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였고 위험해서 이제 내려서 일단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내렸더니 아이가 이제 코피도 흘리고 있었고 걸음을 얼마 이렇게 못 걷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망은 가면서도 멀리는 가지 않아. 근데 계속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잡힐 듯 말 듯. 네, 약간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뭔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거의 한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는 얘가 힘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쓰러지길래 이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 구자숲에 정보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한 몇백 명 분이 정보 공유하는 그 단톡방인데 거기에 이제 아는 언니가 그 유기견 동네에 예쁜 강아지가 돌아다니는데 주인님 찾아가세요.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동물을 좋아했던 이런 게 있어서 막연하게 아 강아지를 나중에 한 마리 입양해서 키워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던 차에 딱 그 사진 보는 순간 아 이건 내 새끼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애들한테 얘기하고 차에 태우고 이제 송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 열고 강아지 이렇게 보니까. 네, 이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문 열자마자 그냥 자기 차인 것처럼 그냥 점프해서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서 예, 이제 뭐 병 걸려 있던 것도 좀 있었는데 이제 한 5개월에 걸쳐서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제 새끼가 됐죠.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함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에도 엄청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진돗개다 보니까 무조건 실외 배변 하루 최소 두세 번은 데리고 나가야 되고 또 그 산과 들을 누비던 아이니까 뭐 나무나 이런 거 집에 뭐 그냥 거의 쑥대밭이 되는 거죠. 집이 매일매일 근데 그랬지만 이제 어쨌든 한번 가족으로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하고 키우게 되면서는 어려운고 힘든 점도 많았어요. 근데 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제가 부지런해지고 그쵸, 새벽에 눈 뜨자마자 얘가 얼마나 또 오줌을 찰고 있을까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네요. 네. 뜻밖의 찾아온 네. 긍정적인 변화인 것 네. 같고 아까 또 산책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두 분만의 약간 공개할 만한 산책 스팟. 저는 요새 그 김녕 요트 투어 쪽에 그 해안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거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
많이 다니진 않아요. 아직까지 거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한 돌면 한 40분 정도. 오, 호두는 주로 김영 해안도로. 그럼 예, 만초동산 쪽. 서호봉도 자주 가죠. 서호봉은 이제 겨울에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고 덥고 그래가지고. 네네, 맞아. 어, 겨울에. 예예예. 예, 예. 반석이는 어디로? 반석이는 일단은 와흘이고요. 저희 집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일 초등학교 그 뒤편으로 이렇게 가보면 거기가 정말 그 사시사철 너무 예쁜 산책 코스예요. 그러니까 뭐 수국 꽃길도 있고요. 그 4월에는 청보리 물결이 막 엄청나고 청보리가 끝나면 메밀꽃이 막 엄청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또 가을 겨울에는 또 그 눈 쌓인 그 길 걷는 그러니까 그런 자연과 함께하면서 또 제주도는 돌담길이잖아 대부분 이렇게 길 산책로에 가면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또 이렇게 밑강 나와 있으면 그걸 원래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담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따서 이제 하나 나눠 먹으면서 이제 산책하고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군요. 돌담 네.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절대 따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원래 안 되지 않나요? 유채꽃 같은 거 필 때 되면 이제 꽃 꺾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진도 아, 찍어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보니까 사진 찍는 거를 엄청 좋아하세요. 두 분은 그 휴대전화 갤러리 속에 각각 반석이와 호두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엄청나지. 제가 지금 이미지가 거의 18,000장 가까이 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17,999장? 호두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호두도 굉장히 지분이 많고 저는 SD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나 용량이 부족해서 애들 커가는 것도 이제 찍고 하다 보니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꽂아가지고 호두 폴더가 따로 딱 있어서 거기다 그러면... 예, 주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기 애가 이제 뻥튀겨지는 과정이 전부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뻥튀기 되는 네, 과정이요? 처음에는 호리호리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또 잘 먹고 행복하다는 증거잖아요. 원래 행복하면 이제 점점 강아지도 통통해지고 살쪘다는 네, 얘기 많이 듣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아 얘는 통통하긴 하지만 근육이 많은데요. 아 근육이 많아요? 네 열심히 된 거군요? 네 운동을 네. 그럼 이쯤에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아예 대놓고 한번 자랑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호두가 네. 귀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귀 털이 이렇게 사람 머리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산책할 때 바닥을 쓸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예쁘긴 하지만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잘라준 적이 있어요. 네. 단발이 돼갖고 그 베르뎀 아세요? 베르뎀? 베르뎀? 그 몽실이 아 네네네 완전 촌깨가 된 거예요. 촌깨가 똑단발 예 똑단발 그래서 아 너는 머리빨이 좀 있구나 다시는 자르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열심히 닦아주고 있는데 쓸고 다녀요. 예, 예. 머리빨이 좀 있어요. 머리빨 약간 네네. 이런 거 있죠. 털빨 많아요. 털 머리빨. 깎아놨는데 갑자기 막 너무 예, 예, 예. 너무 말라지고 막 이런 장모견이어가지고 털빨을 무시 못합니다. 네. 역시 털빨. 네. 그냥 근엄한데 귀여운 자켓을 입고 네, 있는 엄근진 하지만 귀여워요. 그쵸? 진짜 딱 엄근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댕댕이에요. 네. 잘 생겼어요. 잘 구워진 식빵 같잖아요. 뭐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어떤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진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애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 데려올 땐 너무 이제 귀엽고 막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준비 없이 입양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프고 늙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자기가 힘들어질 경우에 이렇게 쉽게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시간보다는 한 6살, 7살 이때부터는 이제 병치레가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늘 병원 가야 되고 이렇게 늙고 아픈 모습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것까지 정말 끝까지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꼭 입양을 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좋고 예쁠 때는 한없이 귀엽고 하지만 네. 또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가 나이가 들고 또 아플 때 네. 그런 상황을 미리 좀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런 걸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우리 호두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나요? 그 품종견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전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많다고 들었어요. 같은 품종을 계속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유기견을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람이랑 교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힘든 부분들도 많이, 저희도 이제 100% 야유배변이기 때문에 이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자 열을 놓고 봤을 때 저한테 저나 개나 한 60% 70% 이상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랑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보면 그냥 똑같아요. 동물이라 생각이, 저는 얘는 개 이게 아니고 그냥 제 가족같이, 예, 예. 저의 그냥 자식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또 정말 직접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분의 마음을 너무 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외로도 입양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영어 잘하신다고. 네, 영어 선생님이셨대요. 저희 영어 네,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단체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10년 토박이 삼촌이 계세요. 가을 겨울쯤에 새끼 강아지들을 데려와서 뜬장 안에 넣어놨다가 여름이 되면 해마다 사라졌대요. 목적이 돈인 거죠. 이렇게 강아지를 키워서 여름에 개장수가 네. 지나갈 때 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을 한 거는, 어차피 파실 거면 저한테 미리 제가 사겠다 이 강아지들을. 그랬더니 너 사서 뭐 하려고 하냐. 저는 데려다가 제가 예쁘게 키울 겁니다 했더니 파셨어요. 저한테 데려와서, 데려왔더니 둘 다 파보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파보 바이러스 식중독이, 그러니까 할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니까 음식 잔반 잔반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애들을 주다 보니까 식중독에 걸려서, 둘 다 치료를 하고 제가 이제 꽃길만 걸으라고 네. 로즈랑 릴리라고 이름 지어주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임보하다가, 하나는 로즈는 미국, 릴리는 캐나다로 입양을 갔거든요. 어머나,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나라로 갔는데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우리 로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웃음 치료견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네, 거기에서 그 또 아픈 아이들 또 그런 게 노인 병동 이렇게 가서, 그러면서 이분도 입양을 결정하시고 진짜 가족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그 로즈 엄마가 우리 이 아이의 이 스토리를 알리고 싶다 해서 책을 출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가 오셨어요. 그분들은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강아지를 보고 웃는데 이 아이가 한때는 이렇게 맞아요. 이 조그만한 저 지구 반대편의 제주 시골에서 그 철창에 네. 갇혀 있었던 네. 아이라는 거를 네.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런 일을 해내신 분이 제 옆에 앉아있다는 것도 너무 오늘 영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릴리는 캐나다에 갔는데, 그 릴리가 입양된 곳에 릴리가 첫 번째고 유일한 진돗개였어요. 그 릴리 엄마는 이 릴리를 입양하신 이후에 얘가 제주 토종견이다 라고 확신을 하신 후에 그 캐나다 도서관을 가셔서 제주견 혈통 논문까지 찾아보시면서 제주계 예, 그러니까 그 진돗개 역사와 이걸 공부를 다 하시고 이웃분들에게 이 설파를 하신 거예요. 주변 이웃분들이 진돗개를 또 입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그 선한 역. 대해서도 네. 좀 알릴 수 있는. 그 동네에 진돗개가 한 지금만 세 마리 정도 다 입양을 해서 와. 서로 어울린대요. 만나고. 진짜요? 제가 너무 보람. 그러게요. 아니 이건 정말 충분히 보람을 많이 느끼셔도 될 일인 거.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다니셔야 되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는 약간 책으로 쓰셔야 아니에요. 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제주가 좀 더 우리 반려견과 함께하기에 조금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섬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말 많이 이렇게 오시고, 요즘은 비행기에도 좌석을 이렇게 그 같이 탑승해서 맞아요.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 같은 경우 이제 애견 펜션 숙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있긴 있는데 그 수요를 이렇게 다 할 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민박이나 펜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좀 이렇게 좀 여러 개 곳이 있다면 그 중에 좀 한동 정도는 애견과 같이 또는 고양이랑 함께 오는 그런 애견 가족 반려동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7, 8년 됐는데 강아지 입양하고 나서 그러니까 강아지의 이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개털 알러지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청소 같은 거에 예민하니까 안 받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객실 하나를 받아요. 봤는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숙소를 하고 있고 이제 숙소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하는 분들한테 또 설파를 하고 있어요. 아, 또 바이럴 마케팅. 아, 제가 그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여행까지 오실 정도면 그 강아지는 배변은 완벽하게 돼 있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밤에 뭐 짖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네, 제가 받아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우리 호두와 반석이에게 지금 사실 오늘 너무 같이 보고 싶었는데 함께 못해서 좀 아쉽잖아요. 우리 집에 있을 호두와 반석이에게 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방송 통해서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 할 말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시네요. 반석 안녕. 엄마 너 덕분에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됐어. 사실 한 번씩 궁금하기는 해. 너는 자유롭게 이렇게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주는 음식만 먹고 산책도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지만 하는 이런 생활이 너가 정말 이게 정말 너한테 진정한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적응해줬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이 엄마가 이렇게 인보하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사실 엄마보다 반석이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우리랑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다 해외든 뭐 국내든 입양을 가서 너무너무나 잘 지내게 된 게 반석이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엄마랑 끝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 감동이 몽글몽글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후대야 엄마가 이따 집에 갈 때 닭가슴살 사갈게. 엄마 혼자 나와서 아까 따라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엄마 혼자 나와서 미안하고 우리 호두 호두도 똑같지 뭐.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엄마랑 즐겁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즐거운 달리기도 하고 음식도 많이 맞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즐겁게 살다가 자연사 하자. 굉장히 현실적으로 마무리. 건강하게 자연사 하자. 엄마는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줄 몰랐어요. 사실 방송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뭐 지인분이랑 수다 떨다가 강아지 얘기로 시작해서 강아지 얘기로 끝났는데 4시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사실 오늘 촬영 4시간은 어떡하지? 다음 일정 가야 되는데 했는데 사실 더 많잖아요, 얘기할 거. 그렇지만 다음에 또 우리 다음 만남을 언젠가 기약을 해보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우리 아시는 호두 어머니랑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재밌었고요. 강아지 좋아하고 또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바로 입양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가서 강아지들과 교감도 해보고 진짜 자기 이렇게 운명 호두나 반석이처럼 이렇게 운명의 그 강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호두로 인해서 재밌고 즐거운 경험들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강아지, 고양이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